네, 이번 영상은 저희 방송 시청자분 민찍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새로운 덱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웅은 플라세린인데요. 이덱 한번 알아보죠. 먼저 장비부터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데요. 플라트는 명장비의 쿨감, 불사, 애목, 불굴, 아킬라는 막기에 소속사제의 애목의 무기력, 세인은 스증에 방무 석고, 시간가속 무기력 불사. 리는 굉장히 특이하네요. 스증 3개에 예방 갑옷에 민 구두 하나, 신기루 애목 불사 무기력입니다. 진영은 막기 지정 1이고, 펫은 전부 루디 펫인데, 에반 펫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킬 설정은 100에 0초. 마스터를 보시면 대부분 내리고요. 약간 방댕 느낌이죠? 근데 65랑 70 올리고, 90 올리네요. 오, 좋아. 그리고 155도 올리고, 175도 올리고요. 185도 올리네. 보석 볼까요? 먼저 만능형 쪽에는 회복량 감소, 방증, 해로운 효과 제거, 공격력 감소, 무적. 공격형 세인 쪽에는 해로운 효과 해제, 회복량 감소, 공증, 쿨타임 초기화. 보석이 좀 많이 필요하네요. 사소형 쪽에는 노화, 기반, 시간. 그리고 마지막 지원형 쪽에는 보호막 생성, 공격력 감소, 반격, 무적. 들어가기 앞서도 정말 꿀덱이라는 걸알수 있는 게 지금 팀 투력이 40만 조금 넘는데 레전드입니다. 와. 자, 그럼 결투장으로 가보죠. 일단 첫번 상대. 와, 이거. 야, 너무 빡셀 것 같은데. 일단 풀컬테닝 공대. 자, 플라튼 일단은 들어가서 몸빵하고 있고. 오, 링 궁 쓰면서. 자, 일단 위치는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한번 녹으면 우리도, 네, 다 녹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20불가. 국내에 또 오르면 선회 가능하다고 해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플라팅 일단 터졌고, 세인 위치가 안 좋으면 이거 광역 피해 맞고 다 죽어서. 자, 림 위치는 굉장히 좋네요, 근데. 자, 세인 20%가 썼겠죠? 또 넘어가는데. 10초 정도만 무적이고, 위험합니다, 이거. 세인. 자, 마무리가 조금, 와, 3명 마무리 했고요. 이게 돼? 야, 어떻게 이게 되지? 20%가 켰고요. 세인이 살았고, 린 마무리. 자, 다음은 방댁. 방댁을 좀잘 잡는다고 하거든요. 일단 방댁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킬라가 혼자서 그냥 계속 몸빵을 하고요. 우리 아킬라가 3대 세인 상대로. 우리 세인은 뭐 앨리스 물에 또 놔야죠. 뭐 앨리스 아니면 클레미스 요즘 방댁이 안 나오고 이댁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앨리스만 잡아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해요. 자, 궁 쓰고 해도, 이게 초반에는 딜 놓기가 쉽지가 않고, 굉장히 지금 또 뭐, 전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은 상태가 아니라서, 딜이 많이 들어가지진 않을 거예요. 시간 아마 다 쓰고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첫판이니까, 방댁전 첫판이니까 좀더 보죠. 그리고 넘어가서 때리고 있는데, 어우, 피가 안 달아요. 근데 우리 아킬라 일단 피가 조금 달긴 했는데, 피가 또 찹니다, 근데. 이게 애목으로. 패스킬도 또 있고. 와, 이래서 이걸 패스키를 좀 빠르게 쓰는 거구나. 아, 그 후반까지 약간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궁 쓰면서 일단은 좀 넘겼다가, 네, 마무리 때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남은 시간 30초인데, 와, 이거 우리가 피가 많이 달긴 했거든요. 일단 패스키를 왔어요, 근데 풀피. 잡기가 좀 빡셉니다. 상대분들이 너무 세가지고. 조금 낮은 티어에서는 앨리스도 곧잘 잡고 했다고 했는데. 자,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남은 시간 10초인데, 위치는 좀안 좋아 보이긴 한데. 자, 과연. 야, 이게 린이 은근슬쩍 실명도 걸고 모으기도 하고 하니까. 약간 좀 깨야 할 딜이 있습니다. 와, 근데 상대 실드량이 엄청나고. 자, 앨리스 피가 좀 달았어요. 야, 또 나왔네요. 로얄 카세. 자, 이번엔 제이브 패시고. 저것도 진짜 단단하죠.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세인의 앨리스 노리고 있는데. 아직 상대 패스킬 안 빠졌고요. 좀더 많이 때려야겠죠? 그림은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더 미네. 요거는 조금, 요것도 시간을 다 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상대분도 또 너무 세고. 네, 스펙 차이가 좀 커요. 자, 루디가 좀 피가 달고 있긴 한데, 뭐 크게 의미 없겠죠? 상대 또 회복을 하고, 아직 패스킬도 안쓴 상황이라서. 와, 이게 녹화 그림으로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살짝. 자, 또한 30초 정도 남았고요. 와, 상대는 패스킬 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자, 근데 여기서 일단 너무 세게 때려도 안 될 것 같아요. 어, 상대 일단 피가 또 찼고 또 체력 싸움 가야 되는데. 야, 상대편 스킬도 못 쓰고 게임이 끝나네. 와, 진짜 특이한 게임입니다 이거. 자, 세일 때리고 있고 리노 때리고 있고 남은 시간 끝났습니다. 이제 체력 싸움 들어갔어요. 야, 야, 또네요. 진짜 너무 꿀인데 오히려. 아니 방넥만 나오는 구간에서 쓰면은 이게 지치가 않으니까. 와, 진짜 좋습니다. 근데 계속 넘기기만 하니까. 네, 조금 그렇긴 하죠. 이번 판은 뭐 풀로 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졸릴 겁니다. 이 방넥간 방넥이 이게 또 그게 또 매력이긴 해요 사실. 결정을 돌려도 네, 또 공짜로 계속 돌릴 수 있어요. 엑 때리다가 여기서 비만이 있네요. 다른 영웅도 보고 루디 다른 영웅들도 지금 좀 많이 단단해가지고 상대 세인을 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또 엘리스한테 가야 돼요. 스킬업 또 가겠죠. 시간 가속하면서 스탠 감소하고 일단 루디를 때리고 있네 이번 판은. 자, 이건 또 어떻게 될지. 그러면 아킬라가 피가 좀 깎인 상황이고요. 넘어갔네요 엘리스한테. 또 때리다가 또 뭐 이대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또 패스킬 썼고 상대 체력이 좀 많이 깎인 상황. 상대는 패스킬 없어요. 오른쪽 스킬 있긴 한데 왼쪽이 아직 네, 쓰려면 멀었겠죠. 쉴드까지 부여된 상황이라서. 야, 또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 과연 체력 상황이 어떨지. 일단 쉴드가 있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킬러가 좀 체력이 좀 깎이긴 했는데. 자, 과연 3, 2, 우와, 상대 엘리스 피가 많이 날았네요. 끝났어요. 어! 상대 패스키 썼는데, 뭐야. 근데 이겼네. 자, 이번에는, 와, 뭐야. 미러전. 와, 근데 이 덱이 여러분들, 이거 영상 올라가면은 진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 단단히 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이 덱을 좀 써볼 건데. 야, 이게 길드 내에서는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길드 내에서는. 사파 길드인데. 진짜 좋아요. 미로전 어떻게 되지 이러면? 오, 어킬러 잡기는 쉽지 않고 뭐 광력 피해 이런 걸로 먼저 잡은 쪽이 유리하겠죠 이러면? 와, 이런 그림은 또 처음 보네. 상대 링궁. 자, 링궁이 광력이기 때문에 요거 많이 맞으면 질 것 같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또 반대로 많이 때려야겠죠? 오, 일단 세인, 상대 세인 피 없어요. 자, 한번 잡나요? 와, 근데 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졌는데? 린이 여기까지 오면은. 야, 상대 린한테 이거 먹이가 돼서 일단 세인 한번 잡긴 했는데 우리 린이 녹음 이거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린이 포인트네 미러전에서는. 자, 궁 쓰면서. 아, 세인이 인식불가 상태였네. 세인이 인식불가 아닐 때 광력 피해 넣어서 세인을 잡으면은 약간 유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 린 터졌어. 이거 위치가 중요한데. 자, 이것도 위치가 또 안 좋습니다. 와, 부활하자마자 상대 린은 스킬이 있었고 우리는 내 위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바로 터진 모습. 아킬라만 때리다 끝나겠죠 이러면은. 야, 우리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네 이러면은. 자, 와, 뭐야. 야, 길마님을 만났네. 이거 막판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저기에는 세인이 아니라 카일이 들어가네. 오, 자, 마찬가지로 린 위치가 중요하겠죠. 아까 린 위치 때문에 패배를 했는데. 자, 프라트말 무적 네, 써줬고. 리니로 내기가 진짜 중요한데. 아, 린이 또 밀렸습니다. 자, 위치가 안 좋아요. 린 죽었어요. 안 돼. 야, 여기서는 또 스펙 싸움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빡세긴 한데. 자, 린 위치 좋아졌는데. 오! 자, 위치 좋아졌어요 지금. 환상적입니다 위치. 여기서 그냥 두드려 패면 될 것 같은데. 세인이 아케라 때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냥 린, 그냥 린이 중요해요. 린 스킬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플라툰 궁이랑 네, 와, 린이 또 모였습니다. 이거 야, 뭔가 화려한데 데미지 난다네. 기관 버텨냈고 인식불가 1초 전 과연 썼고요. 야, 굉장히 아슬아슬하네. 자, 이게 칼 같은 경우 평타 또 광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 거슬리는 부분인데 일단 한번 잡았고. 근데 플라틴이 터졌습니다. 린 터지는 거 이거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야, 안 돼. 아, 안 돼요. 아쉽네. 아,
자, 저렇게도 약간 변형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와, 여기 빌드 진짜 대단하네. 네, 여기까지 정말 신선한 덱, 플러스 1인 덱 한번 해봤습니다. 와, 이 덱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덱이네요. 여러분들도 이 덱 한번씩 해보세요. 수고해요. So can we just love